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연단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며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이제 이렇게 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그 어제 그 묵상했다시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참으로 험한 땅이었어요. 앞으로도 아주 힘든 싸움을 치러야 할 곳이라는 거죠. 근데 유다 지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직계 메시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감안해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어요. 예. 그래서 갈렙은 앞서 14장 그 12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하고 그 땅을 자원해서 달라고 했었죠. 그 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의 축복입니다. 14절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14절에 보니 과연 갈렙은 그토록 두렵기만 해 보이던 이제 거인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이만과 이제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해요. 그리고 헤브론을 온전히 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실래요?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이 아낙의 소생들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두려워서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는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예. 그래서 헤브론에서 더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고 해요. 이 드빌은 서기관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교만한 이 성읍은 그 위치도 높아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거저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 드빌까지 올라가서 쳐야 하는 수고는 내 몫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냥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오빠를 살려달라는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오빠를 살리기 위해 무덤의 문을 열고 썩은 내 나는 돌을 옮기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 같지만
거저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드빌과 같은 내 죄와 교만을 쳐내고 무덤의 문을 여는 수고를 해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고 합니다. 사위를 얻을 때 유황이면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으면 뭐 말할 것이 없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처럼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드비를 쳐서 점령할 자신이 있는 자,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사위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이 누구인가요? 그의 아버지 그나스는 광야 1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온니엘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버지의 연약함과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비참함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대에 와서 난공불락에서 드비를 쳐서 취함으로 그 연약함과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결혼할 때, 이사할 때 그 현주소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수고하여 취할 생각은 않고 이미 모든 것을 갖춘 환경 속에서 그저 편히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도 자꾸 따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드비를 점령하며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은 후달 초대 사사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레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아버지 갈렙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샘물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밭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당시에 샘물은 가장 중요한 농수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악사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평도 안 되는 그 작은 규모의 샘도 이렇게 챙겼어요. 이런 악사의 지혜와 온니엘의 용기로 인해 온니엘이 훗날 초대사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묵상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지혜가 없어서 샘이 없는 넓은 땅만 구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구해야 할 영적인 샘은 무엇인가요? 결혼 5년 차에 난임 판정을 받고 입양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한 집사님 묵상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 부부는 그 결혼 5년 만에 난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시험관 시술을 이렇게 제안했지만은 그 제안을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이 입양 절차를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입양을 결심했어요. 이제 집사님은 오늘 13절에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취한 것처럼 입양을 주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헤브론 산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달았죠. 14절에서 갈렙이 안악의 세 아들을 힘들게 물리쳐야 했던 것처럼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서류 제출과 조사관 면담이 있을 때마다 실패할까 두려웠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힘겹고 지루한 과정을 4개월쯤 겪고 나서야 입양될 아기를 만날 수 있었대요. 너무나 작고 천사 같은 아기를 품에 안자 이 부부는 벅찬 감동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때 비로소 이 아이가 주님이 허락하신 헤브론이면 우리 부부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입양 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영적 후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딸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요, 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매일 함께 큐티하겠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더라도 주일 예배, 수요예배 말씀을 꼭 듣는 그 믿음의 가장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더 큰 집을 달라고, 더 큰 차를 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저 주시는 것이 없다고 해요. 날마다 큐티하며 세상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뇌죄를 보고 내 교만을 쳐내고 무덤의 문을 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자원함으로 내 산지를 내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샘물과 낙사처럼 지혜롭게 구해야 합니다. 이런 자원함과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 주었지만은 그 땅은 너무 힘들고 험산줄령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렇게 힘든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며 참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샘을 구한 악사처럼 우리가 많은 땅에 그 조그만 샘 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며 모든 사람에게도 구할 것을 지혜롭게 이제 분별해서 정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